하나씩 꺼내 먹는 재미가 있겠네. 맛있긴 하다. 진짜 맛있긴 한데 정말 그런 맛이고. 안녕하세요, 비니입니다. 니니입니다. 오늘은 돼지게티에 토핑을 10개를 추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인 이것은 매운 국물게티 2인분에 맛은 2단계인 중간맛입니다. 중간맛. 네. 3바퀴까지 있었는데 너무 매울 것 같아서 2바퀴까지만 했어요. 저희가 토핑을 어떤 걸 추가를 했냐면요. 치즈 함박 스테이크, 제육 불고기, 막창, 두툼 페퍼로니, 넓적 닭다리, 고메 미트볼 5개, 비엔나 7개, 햄, 새우, 옥수수 이렇게 딱 10개를 추가를 했고요. 사이드로 계란찜, 닭감자볼 이렇게 좀 매웠습니다. 이거 토핑 있는 데만 한 세월이죠? 전 돼지게티 오늘 초면이거든요. 근데 저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알고는 있었으나 요즘 SNS에서 엄청 핫하고 막 유튜버분들이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유튜버로서.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육불고기 추가하면서 같이 온 사워크림도 여기 있고. 근데 이걸 찍어 먹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 찍어 먹을 것 같아요. 그거 알아요? 이런 양념 있는 거 찍어 먹으면 이 양념, 저 양념 막 다 섞여서 막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냐, 그런. 저희가 토핑을 고루고루 먹기 위해서 지저분해 보이지만 좀 섞을게요. 그러면 한번 각자 먹고 싶은 토핑으로 조금씩 떠서 맛을 보겠습니다. 근데 면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근데 면이 너무 꼭꼭 숨겨져 있어가지고. 아니, 면이 밑에 깔려있어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한번 볼까요? 네. 오븐 스파게티 있잖아요, 그 토마토 소스 맛이 더 강해요. 뭔가 그래요? 뭔가 좀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저희가 아는 볶음의 그런 어떤 맛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토마토 소스 맛이 조금 더 강하고 좀 제 생각 외로 좀 달달해요. 코로나 확진자 피셜. 그냥 매워요. 그냥 매운 맛밖에 안 나는데? 안 매운데? 그 약간 그 햄이나 미트볼의 그런 훈연 향 같은 것만 나고. 그것도 나긴 나요. 근데 맛이 못 느껴가지고 그런지. 그래서 먹고 깜짝 놀란 게 아무 맛도 안 나서. 제 미각이 아직 다 못 돌아와가지고. 일단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뭐 물론 매콤함이 없진 않은데. 그래요? 네, 없진 않아요. 매콤한 맛이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애기 입맛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불고기를 먹었는데 불고기 맛있어. 불고기 그 고기가 되게 얇아가지고 양념이 되게 잘 배있거든요. 진짜 양념불고기 재질의 불고기네요. 맞아. 진짜 제대로 맛보고 싶은데 맛이 안 나서 너무 속상해요. 미트볼 먹었는데 그냥 진짜 그 미트볼 스파게티 맛. 그냥 그 미트볼 진짜 양념도 딱 토마토 맛. 아니 무슨 말 해야 되지 이제? 페퍼로니 맛. 맛있긴 하다. 진짜 맛있긴 한데 정말 살찔 것 같은 약간 그런 맛이고. 근데 토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그렇죠. 근데 막창 엄청 잘 구우신다. 나 막창 안 먹어봤어. 막창 엄청 쫄깃쫄깃 맛있어요. 새우도 있네? 새우 추가했습니다. 근데 하나 단점 발견. 여기 치즈가 있거든요. 근데 치즈가 제가 안 좋아하는 치즈 맛이에요. 맞아요. 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좀 브랜드 그게 좀 있으려나 그래서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솔직한 자연 치즈 맛이 아니고. 맞아요. 그 인위적인 약간 그 치즈 향이 첨가된 모짜렐라 치즈들을 사용하는 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곳은 약간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이것만 조금 수정되면 진짜 퍼펙트할 것 같긴 해요. 약간 공장 맛이 나요. 기름. 기름 맛. 기름 맛. 엄청 진짜 맛있어요. 엄청 토실토실하고. 막장. 맛있죠? 막창 훈연 맛 진짜 제대로 난다. 여기가 원래 그냥 일반 막창 추가가 있었고 불만 불막창을 강력 추천 하셨는데 제가 그냥 일반 막창으로 추가를 했거든요. 이것도 불만 많이 나는데요? 막창은 넣어야겠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 엄청 쫄깃쫄깃 엄청 잘 구워져 있어. 막창도 넣어야 되고 불고기도 넣어야 돼요.
불고기도 맛있고 미트볼도 맛있는데? 응! 그냥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때려 넣으세요. 그게 돼지게트의 매력입니다. 미트볼 진짜 맛있어요. 급식 미트볼 아니에요. 급식 미트볼 아니에요. 근데 되게 두꺼워요, 미트볼이. 완전 고기 질감 완전 대박. 토핑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이게 조금 더 양식같이 스파게티 결이 될 수도 있고 또 한식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 취향에 따라서 또 토핑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불고기였나요? 응. 이 제육불고기 추가가 완전 한식의 끝판왕이어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단점이 너무 토핑을 많이 추가하니까 면이 절대 안 올라와가지고 면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 저 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면이 안 올라와서. 면 이렇게 딱 집잖아요. 뚝뚝 끊겨. 토핑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 제가 닭다리를 완전 전보 닭다리. 진짜 완전 그 자메이카 통닭다리. 맞아요. 그리고 겉보기에도 딱 여기서도 훈제 향이 엄청 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니님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너 조금 좀 야들야들한가요? 응, 야들야들한 것 같아요. 결이 살아 있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완전 훈제다. 색깔이. 맛있어요? 생각보다 후렴 그 바베큐 맛이 안 난다. 근데 엄청 거대해가지고 완전 훈제 치킨처럼 해가지고 안 나면 좀 배신감 느껴지는데? 살짝 그냥 닭다리인데 약간 소시지 같은 닭다리라고 해야 되나? 뭔가 자메이카 치킨은 막 꼭 추천하고 싶은 토핑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좋긴 한데 맛은 글쎄? 잘 모르겠네. 썸네일로. 맞아. 근데 뭔가 그 뭐지 저희처럼 토핑 좀 많이 시키실 거면은 뭐 다른 데다가 몇 개는 개별 포장해서 받거나 약간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 먹기가 진짜 너무 힘들고 뚝뚝 끊기고 막 그러거든요. 또 지금 저희가 토핑 위주로 먹다 보니까 밑에 분명히 면이 깔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이거 제가 지금 면을 못 건져요. 이게 기본이 14,900원에다가 이제 토핑을 얼마나 추가하느냐에 따라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건데 이 정도면 요즘 배달시대 아시죠? 되게 비싼 거 이 정도면 이 가격에 이 구성에 훌륭한 것 같아요. 맛도 있고 가족끼리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친구들끼리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똑같아요. 취향 다른 사람들끼리 먹어도 잘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자, 저희가 이렇게 돼지게티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추천 토핑은 1위가 막창이고 2위가 함박스테이크 그리고 불고기 이렇게 세 개. 약간 한식결이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세 개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제가 생각하는 비추천 토핑은 훈제, 그 자메이카 닭다리. 새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약간 그런 결인 것 같아요. 또 저는 오크소스. 이거 저희가 추가했는데 추가했는지도 모르고 소름 돋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추가했다. 이렇게 뭔가 좀 존재가 없는 애들은 굳이 추천을 안 할 것 같고 저도 비님이랑 똑같이 막창이 맛있어요. 막창 진짜 맛있어. 다른 것들도 그렇고 다 그렇고 맛이 잘 안 느껴져가지고 제가 뭔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막창은 확실히 그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식감도 있고 면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저는 막창 추천했어요. 저는 다음에 매운맛으로 먹으면 한 번 더 먹을 의향이 한 번이 아니라 뭐 가끔 주문해서 먹을 의향이 있어요. 전 미각만 돌아온다면 재도전을 해보려고 제가 손으로 꼭 해보고 싶은 메뉴인 것 같아요. 진짜 아쉬워요. 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제 의사와 상관없이 맛이 안 느껴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